김대중 노무현의 연설 모두 담당했던 강원국 씨를 모십니다. 우리가 올려드린 종이에 고쳐서 주시는데 깨알같이 국한문 혼용체예요.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. 오랫동안 모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요. 그분은 적당히 끝이 없어요. 행사 시작하는 순간까지 고치세요. 이게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연설을 3년간 쓰면서 그분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씨알도 안 먹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소리를 항상 녹음을 들으라고. 그래서 아침, 근데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화면에 나오면요. 리모컨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. 빨리 돌려, 빨리 돌려! 막 정말 이게 다 읽으시잖아요. 심지어 국무회의 발언도 읽으시잖아요. 그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어떤 면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.